대전 집회 비호하는 윤석열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아까 초시님께서 말씀하셨죠.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들, 반상회를 열어서 제발 멈춰달라고 윤석열한테 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집회가 이제 12시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저만 6시 다 됐죠. 겨우 6시간 했는데, 예, 오셨다가 대부분 가시고 그런데, 예, 집회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경찰이, 예, 굉장히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예,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약간, 예, 압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우리는 양산에서 집회하는 애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걔들은 경찰이 말하면은 5분 조용했다 또 5분 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의 눈을 속이면서, 예, 소음을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언론들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예, 맞불 집회 등등 해가지고 지시법을 개정해야 된다는데, 예, 지시법 개정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집회의 자유가, 예,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방법, 예, 예를 들어서, 예, 그 욕설 하는 이런, 예, 집회는 그만한 게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안정권이나, 예, 지금 굉장히 욕이 많은데 오늘 다 안 틀었는데 내일은 준비해가지고 더 틀겠는데, 이런 어떤 테러 수준의, 예, 남을, 예, 증오하고 저주하는 집회는 아니라고 저희도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직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예, 야단치고 욕할 수 있죠. 대통령, 예, 이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있는 곳에 가서, 예, 야단도 치고, 예, 고도 이치고, 규탄도 할 수 있는 법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에 계신 분들이, 일명 백신 피해자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백신 피해 관련해서는 요구할 게 있으면 현 대통령한테 와서 내가 억울하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미, 예, 전직 대통령한테 가서 욕하고 야단치는 건, 예,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보복 집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분 있는 집회를 하라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예, 대통령이나 어떤 공직자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말로 안 되면 또 가서 뭐 민원을 넣고 해도 안 되면 결국 1인 시위 다음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 코로나 대책은 세계에서도 좀 잘 세웠다. 코로나 방역은 잘했다는 이런 칭찬을 듣는데, 예, 백신 피해자분들 안타깝지만, 예, 하실 요구들이 있으면 현 대통령한테 와서 하셔야지. 거기 가서, 예, 보복하는 욕설 이런 거 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피해 보상을 받는데도 국민들의 그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일을 진행할 때는, 예,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이럴 때, 예, 국민들이 공감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 막 욕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나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욕할 거 무지 많지만 안 해요. 명분이 있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른 공무원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왜 너만 안 가냐? 이렇게 수사 철저히 해서 구속시켜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양산에 자기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으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라도,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했잖아요. 말로라도, 예,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백신무실 앞에도 시위를 하는데 지가 그게 싫으면 대통령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안 하면 우리가 윤석열 찾아가서 시위할 이유가 어딨어? 이런 어떤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게,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게, 예, 명확해졌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대통령으로 부려먹든 아니면 쫓아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감이 안 되면 당장, 예, 국민의 명령으로 쫓아내야 되고, 그래도 가르쳐고, 예, 우리가 꾸짖고 나무라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대한민국 국민 약간 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미운 자식 매한대 더 때리듯이 윤석열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매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게 김건희 씨 들리십니까? 김건희 씨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존엄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사람이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뭘 먹고 삽니까? 개나 소나 돼지같이 네 그렇죠. 바퀴벌 맛도 보던 거죠. 그 생각 바로잡고 당장 양산을 쫓아가든 어떻게 하든 저 우파 삼촌이나 김상진 이런 자들이 양산에 가서 테러에 준하는 이런 소음 욕설 집이 못 오도록 항상 대국민 성명을 내고 사과하십시오. 그 시위를 오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이 얘기 해주고 당장 당신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폐륜 욕설 테러를 당장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추후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존칭을 써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막 내가 욕하고 온다 해서 우리 몇 사람들은 만족하겠지만 우리 중도에 있거나 반대측에 있는 사람까지 설득시키는 집회를 이어갈도록 제가 오늘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